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뭔가 이제 이 식품에 뭔가 들어가, 가공식품에 뭐가 들어간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게 식품 완전 표시제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식품 완전 표시제가 그렇게 뭐 완벽하진 않다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식품 안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용한 원료나 첨가물들은 100% 다 표기한다는 원칙에 의해 식품 안전 표시제예요. 근데 아직은 말 그대로 다 완벽하게 다 표시되고 소비자들이 다알 수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제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그 식품 첨가물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혼합한 그 원료, 혼합 원료, 그걸 반제품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굳이 이름을 다 밝히지 않아도 돼요. 사용량이 적은 경우. 그리고 또뭐 어떤 그 첨가물들은 그 이름을 굳이 써놓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용도명만 쓰면 돼요. 뭐 유화제, 뭐 향미증진제, 뭐 산도조절제, 뭐 이런 식으로 용도명만 써놓으면 돼요. 물질명은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또 식품 첨가물들을 쓴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중간에 뭐 중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다 제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만 않으면 그것도 표기할 의무가 또 없어요. 이렇게 예외 규정들이 몇 가지 또 있어요. 또 다른 것들도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다 소비자들이 다 확인할 수가 없는데 더 자세한 사항 알고 싶으시면 제가 썼던 책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그 뒷부분에 그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도조절제나 유화제 같은 것들이 그냥 그게 그 첨가물의 이름이 아니고 그 유화제 중에서도 종류가 A부터 Z까지 또 있고 여러 가지가 뭘 있죠. 쓰는지까지는 표기할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유화제도 뭐 A라는 유화제, B라는 유화제, C라는 유화제 그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그걸 써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글리세린, 에스테르라는 물질에 나는 어떤 그 거부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거 들어가는 거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거 저기 그거 안 들어가는 걸 예를 들어서 찾는다는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화제 이렇게만 써놨기 때문에 어떤 유화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맹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어쨌거나 모든 걸다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과자 하나에 예. 0.001g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표시하나요? 원래는 이제 그걸 표시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 다 표시하면 엄청 양이 많아질 그쵸, 엄청 거예요. 많아지겠죠. 예. 그래서 진짜 완전하게 이제 표시하려면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든다면은 어떤 특정 사이트에다가 올린다든가. 예.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되도록 첨가물들을 최소량으로 쓰는 쪽으로 가야죠. 거기 라벨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첨가물을 써야지. 거기에 넘칠 정도 첨가물을 쓴다면 그거 자체가 조금 좀 거부반응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첨가물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죠. 그래서 최소량으로 쓰고 되도록 거기 안에 다 써 넣을 수 있는 정도로 쓰고 만약에 넘친다 싶으면은 다른 방법을 찾자고요. 어디 가면은 있습니다. 라고 그 안내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포장 라벨에 써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요 첨가물이 써 있는 거고 모든 첨가물은 아닐 수 거기 있다는 넘칠 거죠. 정도로 많다 싶으면은 저는 일단 거기 넘칠 정도로 많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안 먹겠어요. 안 먹겠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뭐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어디 뭐 특정 장소 같은데 특정 부위에다가 따로 이렇게 알리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아, 궁금한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도잼을 만들었다 할게요. 예. 포도잼 만드는데 포도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1kg짜리 포도잼에 0.01g의 뭐 산화방지제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색소가 좀 들어갔다. 예. 그럼 0.01g은 어떤 극히 미미한 걸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그럼 포도 100%라고 쓰나요? 아니면은 포도 99.9% 뭐 이렇게 표시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포도잼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포도잼의 경우에는 100%라고 쓸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 조금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주스의 경우는 쓸 수는 있어요. 주스는 그렇게 쓸수 예, 있어요? 주스는 이제, 포도 100%라고? 100%라고 쓸수 있어요. 주스에는 포도 100이라고 써놓고 다른 첨가물들을 넣을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주유소 이외의 다른 가공식품들은 첨가물을 들어가면 100이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포장 라벨에 써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은 항상 인지를 하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이건. 그럼요. 표시 규정에 보면 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반제품으로 사용했을 경우 네. 반제품에 사용된 그 식품 첨가물들을 네. 그게 전체 사용량의 5% 이하인 경우 네. 5% 이하인 경우에는 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일일이 다 공개할 수 없고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포도잼에 말이죠. 네. 포도 맛 소스 막 이렇게 네. 이름을 짓자고요. 네, 네. 포도 맛 소스 이렇게 해놓고 네. 그 포도 맛 소스 안에 이제 포도 농축과즙 좀 넣고 네. 포도 향 넣고 네. 산화방지제 넣고 네. 보존 넣고 당류도 좀 넣고 네.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포도 맛 소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이게 이제 반제품이에요. 요걸 네. 이제 잼에 넣잖아요. 네. 잼에 넣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아, 거기에 산화방지제, 뭐 보존료, 뭐 당류, 뭐 합성 감미료 이런 거 들어가 있어도 그거는 밝히지 않아도 돼요. 5% 미만인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바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원료들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네. 규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반제품 명만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뜻이죠, 그냥. 예, 그건 이제 복합 원재료라고 그래요. 복합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네. 그 복합 원재료를 구성하는 첨가물에 대해서 네. 일일이 다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하는 식품 업계에 뭐 과자, 주스,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사실은 이 복합 원재료? 이거를 예. 쓸 건 거의 없죠? 꽤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어떻게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비스켓 네. 만드는데 네. 이제 쿠키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치즈를 쓰는데 네. 아, 그 치즈가 이제 복합 원재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치즈를 대개 이제 가공 치즈 이렇게 들어간다고 돼요. 네, 그렇죠. 가공 치즈. 네. 가공 치즈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일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가공 치즈를 납품 받아서 그냥 넣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가공 치즈 만드는 분한테 뭐뭐뭐 넣어줘서 갖다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주문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 네. 표기 의무가 없어요. 가공 치즈가 복합 원재료니까. 네. 5% 미만이면. 그러니까 이게 식품 완전 표시제가 사실 완전 표시는 안 되고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5개만 써주면 됐거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네. 전문가들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첨가물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그 복합 원재료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일반 소비자가? 그거는 이제 그 회사 담당자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쵸. 담당자하고 그쵸. 이제 식약처에 이제 보고를 하죠. 식약처에 담당자하고 두 사람밖에 몰라요. 이게 참 속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는 있겠네요. 이게. 이제 그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